진짜 약간 취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막 배불러서 취하는 느낌 아세요? 약간 살짝 알딸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 계속. 아. 뼈중심이라고 있어요. 네. 저거는 두 달을 주사해요. 뼈치고. 뼈중심을 먹어야 되는구나. 물론 그거는 이제 작으니까 한 5주 정도 숙성한 거예요. 저런 거는 크니까 두 달을 해야 손까지 다 건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고기가 저기 펼쳐져 있으니까 잘 바라다야. 저 일단 기다리기 좀 심심하니까요. 육전 하나, 육회 하나, 육사시미 하나 이렇게 좀 주세요. 육전, 육사시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뭐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야. 아침에 이미 20개 제끼고 왔잖아. 나 나이 먹었나 봐. 소화가 금방 돼. 잘 몰랐는데 우리 그 와이프가 로꼬하고 그레이 좋다고 막. 형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아셨어요? 큰일 났네. 노래 내가 교육받기로 해놓고서 그냥 왔다. 아, 주지마 하기나 해 우연히 봄. 맞아요 이런 거? 너도 잘 모르지? 전 다 듣죠. 목소리가 이래? 아니 이건 화사일 거야. 어이씨. 네가 모르게. 저 잠깐만 뭐 한 거야? 야, 뭐 한 거야? 타령이요. 아니. 하이 하이. 아, 또 일어나서 해야지. 아니 아니.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어제랑은 다르네. 네, 어제 됐죠. 어제 햄버거 몇 개 드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저는 잘 아는데 짧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고 있는 로꼬라고 하고요. 오늘 같이 먹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오기 전에 이 친구가 네. 노래 따라 해줬어. 그 타령 있잖아. 다시 해봐. 뭐야.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그 네가 모르게. 아,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네가 모르게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제가 아까 좀 불렀던 타령이 그거. 아, 그거야? 네네. 9년 전 노래. 아, 네. 그래? 네. 제가 데뷔가 그래도 한 11년 정도. 아, 그렇게 오래됐나? 네. 제가 89년생이라 올해 그 나이가 좀. 35? 네, 맞습니다. 35. 저랑 동갑이죠. 뭐라고? 같은 12월 달 출생. 동갑이라고? 89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아, 일로 가까이 와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와, 야, 너. 아닌데, 이거 동갑이. 아니요, 군치라고 그래가지고. 넌 완전히 삼촌인데? 이런 것도 먹나?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네네. 우리는 뭐 그렇게 막 형식이 없어. 그냥 먹어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텐션이 좀 막 밝진 않아서. 아. 보시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한 시간 동안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밥만 먹어. 밥은 잘 먹어야 돼. 편하게. 육사심인 건가요? 요게 육사심이, 요게 육회, 그 다음에 육전까지 시켰고, 안창 다섯, 갈비살 다섯, 살치로 다섯, 그 다음에 뼈등심을 심하게 갈 거니까요. 네. 네, 일단 침착하고 하나 먹어, 이제. 알겠습니다. 어저께 그, 거기서 내가 우연히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따로 간 거지? 아, 우연히 보셨어요? 나한테 자기 로꼬랑 그레이가 너무 좋다고, 자기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갔더라고. 아, 아쉽다. 와이프한테 갈 때까지 욕 먹은 것 같아, 진짜. 좋아, 갈 때까지.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만나셔가지고. 네, 좀 신기했어요. 오늘 촬영인데, 어제 딱. 그, 이 모자는 왜 쓰고 다니는 거야, 그거? 저는 이제, 멋이죠. 뭐? 네. 아니 이게 두상이 되게 예쁜데. 네. 저 옛날에 현주연 머리 엄청 하고 싶었어요.
스톱 썼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딱 이렇게 올리셔서. 아. 네. 우리 때는 그 안 올리면 앞이 안 보여 잘. 감사합니다. 저 육류를 좋아해? 네. 요즘은 또 패션 근육이 또 유행이거든요. 또 단백질은 필요하잖아요. 챙겨 먹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저희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 종종 보세요? 네, 종종 봅니다. 특히 고기 드시는 거 좀. 구독 했어, 안 했어? 구독했죠. 우린 확인해봐, 줘봐. 네. 약간 불안하다. 불안한데? 스튜디오 당연히. 건들지 마. 구독을 이제 해야 돼. 아, 나와봐. 아, 제가 구독 이렇게 일일이 하는 그게 아니어서. 자주 보니까 당연히 구독을 했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전화해서 펌킨 좀 오라고 그래. 안 되겠네. 아, 저는 구독하고 봐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검색해서 보고 있잖아요. 박재범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구독은 안 해요, 채널들. 많이 보는 채널들도 구독 잘 안 합니다. 아, 저는 재범이 형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아, 그래. 그러면 술을 왜 안 먹어? 술은 제가 끊은 지 3년 정도. 제가 필름이 엄청 일찍 끊기고 숙취가 심해요. 아, 술이 약하구나, 원래. 아, 그게 네. 49일 숙성한 안창살. 와, 49일. 고기 좋네요. 네, 사시미도 엄청 맛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특수 무듬의 삼치살만 오늘 특별히.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49일. 고수는 싫어하시면 제가 빼주세요. 아니요, 저는 완전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지금 술 빼고는 다 그렇죠. 괜찮네? 가리는 거 없이 다. 아, 그렇구나. 아, 크게 드시네. 맛있다. 저희요, 육회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네, 육회 반이 두 번에 날아가네. 네. 저희가 근데 두 분이 많이 아시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야, 좋습니다. 난 불편해.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하겠다는 거지.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의 이름은 현주협, 현주엽. 아, 내가 이거 틀리는 애를 제일 싫어해. 진짜로. 저는 이거 쉽지 않을까요? 현주엽. 네, 맞죠? 네. 내가 괜찮아. 이걸 틀리는. 이거 틀리면 나 여기서 촬영이 끝나. 동물 중에 감독님의 별명. 아이고, 너무 저를 하마이기 때문에 매직 히포. 정답. 야, 너는 진짜 구독 안 한 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 네, 더 있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난이도는 언제 올라가냐? 이제 바로 확 올라갔다. 확? 감독님이 맡았었던 팀은? 야, 그거 안 맞춰도 되는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기 한번. SK와 LG. 근데 SK 계셨어? SK 뭐라고? 아, 계셨던, 아, 감독하셨던데 LG! LG! 야, 너 연기하냐 요새? 아니, LG, 아, LG. 형님한테도 질문이 좀 줄이네. 하지 마, 왜 굳이 해? 그걸. 아니,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니까 어떤 게스트에 대한 정보 숙지 정도는. 아, 우리 그런 거 없어. 내가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부담이 돼. 아, 알겠어. 그럼 이 코너는 이제 다음부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줘봐. 로꼬님은 미혼이다, 기혼이다? 얘 정신 나간 놈아. 그 질문이냐? 오. 자유로운 영혼 아니야, 지금.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기혼이야? 작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갔어? 네. 얘기도 안 하고 가.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문 내고 가, 다음에 할 때. 알겠습니다. 또 내봐, 또. 로꼬님이 우승한 유명한 알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를 바보로 하냐? 그럼 시즌까지 맞춰주시면은 시즌 살짝 올라갔다. 시즌까지는 약간 쇼미더머니 맞지? 그거 제일 처음 아니야? 이야 그지? 예. 네,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대표곡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가사! 아니 가수 말고요. 제 곡 제목 혹시 잠깐만 네. 아니 지금 갑자기 헷갈렸어. 지마는 맞아, 지마. 아 근데 약간 흐름상 가는 아닌 것 같아. 그지? 스타일상 가지마 이렇게 할 사람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가지마야? 아니죠. 가지마야. 느낌이 맞습니다. 느낌이 맞지? 네. 왜 너 나 헷갈리게 해 지금?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술을 주지 마라. 아 그거야? 그래서 그 주지 마. 그래서 노래도 넌 내게 술을 권하지 마. 뭐. 아 그러면 뭐 작업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야? 술 취해서 너한테 하는 말들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막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술 주지 말라. 아 술 주지 말라고? 네, 우리 맨정신에 얘기하자고. 맨정신에. 네. 안창 어때?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저 우리 저 매니저님 저. 안창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금은 그쪽에 어디 있으니까 살짝 찍어서. 야, 안창 오늘 혼내주네. 이런 부위도 좋아해? 딱 이렇게 좋아해요. 아, 아 약간 먹는 거는 나랑 잘 맞는데? 왜냐면 제가 그 상혁이 형 나온 편을 또 봤거든요. 근데 상혁이 형이 막 고기 이게 익은 건가 안 익은 건가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 저거 딱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창협이랑 조만간 술 먹기로 했는데 무알콜 맥주는 또 기가 막히게 마시고 술을 따를 줄은 알잖아. 맞습니다. 네, 가서 그럼 따라드리겠습니다. 원래 드셨었는데 끊으신 거죠? 3년 정도 되죠. 술 광고나 술이 주제인 예능 같은 거에서는 먹기로 제가 룰을 정해놓고 일단 먹어 말 시켜서 내가 아, 저 좀 약간 단점이 음식을 약간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먹는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을 난 되게 좋아해. 나도 빠르거든. 근데 뭔가 형님 드실 때는 급해 보이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급하다는 게 딴짓하거나 쉬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막 중간에 뭐 말하다가 뭐하다가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계속. 아 로꼬 괜찮네. 저는 형님 농구 팀하고 시합한 적 있어요. 농구 예능 하실 때 그 팀하고 저희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한 적 있어요. 혹시 그 형님에 대한 제 미담이 혹시 있었어요? 미담이 아니야. 아 그때 저한테 이제 농구 처음 하는 애라고. 안창이 형은 되게 맛있다. 네네. 안창 좋아하지? 네. 근데 농구를 제가 못 하게 하는데. 그냥 약간 그 내가 자극 주려고 그냥 그런 거 아닐까? 형 팀을 혼내셨습니다. 저기 농구 처음 하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할 거야. 그 뒤로 농구는 잘 안 하게 돼. 이게 포장할 방법이 없네. 아 이거는 저 별대로 자른 거니까 한번 봐.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간장인데? 간장도 줬어? 그거는 맛있어. 이 집 맛집이네. 원래 결대로 자르면 육즙이 원래 더 많이 나오는데. 결 반대로 하는 게 너무 찔릴까봐. 약간 좀 끊어주는 건. 이건 그런 게 필요가 없네.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배가 어느 정도 차. 근데 저, 뼈등심 가는 과정에. 밥 먹기 전에. 이제 그, 에피타이저. 맛있다.
여기 살치. 어, 왜 벌써 배 불러? 아니, 그냥 어, 약간 든든해지고 있다 느낌. 또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서. 어, 형이 배불러야지 갈 수 있는 거야. 아, 지금. 새로 앨범 언제 나와? 앨범은 10월 17일 날. 아, 10월? 네. 요번엔 누구랑 했어? 곡이 이제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우원재 연락도 하고. 나 우원재도 알아? 얘기하신 적 있어요. 원재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원재가 밥을 안 먹어요. 공연 끝나고 우리 고기 먹고 들어가자 하면은 꼭 안 가고. 근데 사실 재범이 형도 좀 입이 짧기로 유명해가지고. 어, 근데 걔는 술을 잘 먹잖아. 아니, 술을 이제. 아, 10월 17일. 아, 나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요새는 그 뭐 판 사고 이런 거 없지? 만들긴 하는데 소량만 아. 지인들한테 보내고. 아. 아니, 저 어디 팔문 사려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 보내고 사고 걱정하지 마. 아. 우리는 저 다 사라 그러고 검사해. 아. 샀나 안 샀나. 밥을 잘 먹네. 눈앞에 있으면 그냥 밥 먹습니다. 어,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그 이제 뼈를 좀 먹어볼까요? 예. 네. 뼈 같이 나가는 무게죠? 그러면 한 1kg 해주세요. 예. 네. 네. 어우, 야. 72일 된 뼈도 있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와. 우와. 그냥 쪄야 돼. 어, 이건 너무 좋은데? 이유가 있네. 와. 이게 8월부터 지금 것까지 계속 있으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돼. 계속 좋은 거를 물량을 계속 받아다가 재봉금에 이런 매장에 있는 거 말이야. 와, 자, 고기는 저 약간 새우들이죠? 네. 네. 새우 맛있는 데를 우리 저 어, 감사합니다. 봐. 아우! 약간 버터야. 그냥 막 이렇게 으슬을 지면서 말을 해. 맛있네요. 어우. 요런 데는 또 안 사 드시나요? 그런 애들도 나중에 먹어. 아, 좀. 어, 근데 저 멀리 있어서 잘 굳이. 어. 아. 오, 개맛있다. 개맛있어. 어. 오. 덕구야, 너 좋게 보이려면 네가 가서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너 되게 좋게 나와. 아, 감독님 고생하시네. 아유, 너 맛 보셔야죠. 그러니까, 아, 애가 아니, 진짜 착하다, 착해. 아, 야,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자, 매니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슥슥 없어져. 진짜 풍미가 좋아. 그게 계속 올라와. 조직끼리 잡고 있던 게 다 없어져갖고 씹는데도 부담 없고 싹 풀리는 게 너무 맛있어. 아, 제가 그거를 빠뜨렸네. 이게 확실히 또 이 고기는 굽는 사람이 어떻게 굽느냐 그게 중요해요. 진짜로. 예. 티본도 맛있어. 티본 먹어. 아, 진짜? 그럼 먹어야지. 난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티본도 주세요. 알겠어. 네. 그렇죠. 네. 사이즈도 괜찮지. 이렇게 너 약간 뭐 부대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그 이거는 평소에도 아, 미리 얘기해야 돼. 네. 안 좋으면. 아, 네.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네. 거의 드시는 것들이 거의. 몸 관리하시는 거를 좀 신경 쓰시는. 네, 원래는 좀 신경 쓰는데 오늘은 이제 각오하고 나왔어. 아이, 무슨 밥 먹으러 오는데 각오식이나 네. 하고 왔어. 각오해야 될 것 같아. 혹시 너무 막 배불러서 취하는 느낌 아세요? 약간 살짝 알딸딸해지고 있어. 그걸 넘겨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아, 못 찍어서 나는 소금.
아 무리하지 마. 네. 기본도 먹어야 돼. 이것도 맛있으니까 한 점씩 다. 네. 이미 그 인생 1회 고기 최대치 넘긴 것 같아. 아 진짜? 벌써? 와. 아침에 형은 저 샤브샤브랑 스키야끼 해갖고 20인분 날리고 왔다. 아 벌써? 진짜요? 오랜만에 이제 취하는 느낌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술 안 먹고 취하니까 괜찮지. 네. 저 대학교가 여기 홍대. 무슨 과? 경제학과. 로꼬도 홍대래. 경제학과. 경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서 뵀어요. 아 목소리가 왜 그래? 나한테 하듯이 해. 뭐라고? 아니야.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형수님 그 번호 저장 이름은 직접 쓰신 거예요? 마눌 하트. 모르셨어요? 그런 거 다 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네. 참 니들 아직 몰라. 안 해놨어? 아 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큰일 난다. 갈비살도 매력이 있는데 그 약간 그 갈비의 근막 같은 부분 씹는 맛이 나쁘지가 않고 소환해. 아 알지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저기 난 오늘 화이팅이 상위권이야. 아 아직 티본 먹을 배는 있습니다. 1인보단 낫네. 그쪽 동네에서 광고 좀 뛰는데? 저 많이 먹는데. 쇼미더머니로 그쪽으로 안 풀렸으면 사이즈가 우리만 해줬을 수도 있는. 아 맞습니다. 그지? 저도 막 그 당시에는 막 먹고 이렇게 많이 부은 채로 공연을 하러 다니다가 옆에 너무 박재범 그래 이렇게 쓰니까 빼야 되겠다 약간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까 뼈 등심이 너무 맛있어서 티본이 묻혀. 알 등심과 새우살에 묻혀. 근데 맛있어. 얘는 또 얘 나름대로 맛있어. 이야. 이러고 있어 계속. 와, 진짜 약간 취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뭘 쏘는데요? 화가 있네. 땡글 땡글. 시래기국 너무 시원했습니다. 아우 좋네.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예, 이거 먹으니까. 잘했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아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너도 모르게 나온 것 같은데? 어? 아닐 겁니다. 아닐 거야? 네. 아,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아우 육즙 좋다. 메뉴를 또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있나 보는 거. 오해하지 말고. 그럼 뭔데요? 곱창이랑 양이랑 같이 들어있는. 사실 뭐 먹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되니까 하나만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야, 다 됐다, 야. 땡크가 이렇게 가슴보다 더 나와 있는 것 같아. 고기가 볼록 이렇게 나왔네. 네, 네. 아, 오늘 진짜 살면서 제일 많이 먹었네. 아, 기분 좋다. 로꼬가 제일 많이 한 거가 있다. 두 번 봤는데 제일 많이 한 게 벌써 나왔어. 네. 다음에 쌈디 형이랑 같이 뵐게요. 삼디는 술 먹어? 엄청 무알콜 맥주는 큰 캔 여섯 캔 카디는 마셔봤습니다. 무알콜을 3천이나 먹을 거면 맥주를 먹겠다 야. 진짜 뭐 촬영이 엄청 고되거나 이럴 때 집에 들어가서 무알콜 맥주 딱 한잔하면 씻으러 갈 때 비틀거리고
오늘 한잔 할 것 같은데? 어, 사장님 고됐지 오늘? 오늘 고되진 않고 풍족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직 저 하나 남아. 아, 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 지금. 막 눈이 감겨요. 달달합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취했습니다. 아 그래? 옛날 기분 나? 네. 약간... 아, 기억도 있고 취하고 좋네. 네. 만족돼요 오늘? 네. 굉장히 만족하고 개인적으로 기록을 세운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록. 네. 오늘 약간 몇 인 몇 개 먹었다. 몇 인분 먹었다. 3.5. 3.5. 아 그냥 3.5 먹었다. 생각보다 안 되네요. 난 4 갔어야 되는데 그지? 아 네. 다음에는 4 도전해보겠습니다. 박재범하고 배틀 시켜주시면. 걔는 뭐 사실 밥 먹을 때는 있으나 마나지. 콘서트나 그런 건 안 해? 내년쯤에 단독 콘서트 계획 중. 아 단독. 아 아무튼 나도 너무 좋았네. 다음에 우원재랑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 친구 한번 혼내주셔야 돼. 또 혼내야 돼? 네 혼내주. 혼날 애들 명단 적어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순서도 정해. 누가 더 먼저 네. 혼나야 될까? 나 아, 있어. 어 다음에 형한테 연락하면 싹 해갖고 하자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약소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배 안 고파? 레츠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